We can take this back wherever we go. 그냥 세계로 시작합니다. 통계 경매 준비하는 55,000원 덕분에 73,000원짜리 이익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 동국물산입니다. 여기 보니까 동국물산이라고 써져 있는데 동국수산이기도 합니다. 한번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8,000원짜리네요. 8,000원이고 그다음에 이건 18,000원. 전어 오늘 18,000원. 오늘 올랐어요. 근데 농어 올랐나요? 농어. 농어. 오늘 얼마야? 만? 5,000원. 아, 15,000원. 이건 안 올랐네. 그다음에 오늘 참도 2만원에 2만원. 근데 제빵은 얼마야? 제빵어. 2만원. 제빵어도 2만원이네요. 그다음에 광어는 얼마에서 얼마까지예요? 24,000원. 24,000원. 예. 24,000원짜리 여기 있네요. 예, 여기 동국 수산입니다. 숭어 좋네요. 지금 요 8,000원짜리. 8,000원짜리 여기 동국 수산 숭어예요. 바로 좋은 오복입니다. 오복. 오늘 전어 여기는 얼마예요? 2만원. 오늘 2만원이라네요. 네, 전어 물건이 안 나면 올라가는 데가 여기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제빵은 얼마예요? 아직 저거 내가 한번 볼게요. 제빵하고 오늘 하면 가격, 아직 가격보가 내가 너무 일찍 와서 정리가 안 됐네. 좀 이따 봐야 되겠어요. 여기 신일이에요. 신일은 17,000원이고 여기가 여기 2kg에 73,000원이고 그 다음에 요건 1kg인데 요건 55,000원이에요. 요건 요게 도화입니다. 요게 도화고 여기 꽃새우예요. 둘 다 독도새우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능성어 이건 얼마예요? 이거 25,000원 하기. 키로에 25,000원짜리 능성어. 이건 국산 통영 양식이에요. 수입 뭐야? 한길통상입니다. 화로종 한길통상. 뭐 꽃게가 있어 오늘 없는 날. 꽃게 얼마예요 오늘? 꽃게 얼마나 꽃게 없어요? 꽃게가 얼마예요? 오늘 안 들어온 날인데 20,000원. 엄청 키로에. 비쌀 건데? 소자가 22,000원. 숭어는 얼마예요? 만원. 키로에 만원에. 요 개숭어네? 예. 아니다. 중자가 대자가 30. 대자가 3만원. 3만원. 키로에 예. 3만원. 그다음에 중자가 22,000원. 꽃게 얘기하는 거예요. 꽃게 중자가 22,000원. 대자가 3만원. 오늘 1,500kg밖에 안 나와서 비쌉니다. 그다음에 제빵은 얼마예요 오늘? 25,000원. 일본산 방어는 18,000원. 그 방어가 일본끼 들어왔어요? 18,000원이라고? 일본산 방어. 오, 일본산 방어가 들어왔네. 18,000원 벌써. 일방이면은 저 추웠다고 봐야 되나? 작년에는 추이 많이 났어. 작년에 있었지. 올해는 뭐? 예, 지금 여기 방어, 아니 여기 방어하고 이런 건 얼마짜리야? 얘기만 하면 돼. 33,000원, 도비는 19,000원. 19,000원, 참돔, 그 다음에 33,000원, 그리고 오늘 요거 전어 얼마야? 19,000원. 여기 보니까 19,000원, 18,000원, 2만원 이런 식이네요 오늘은. 요 꽃새우네. 이거 2kg짜리지. 얼마야? 7만원. 7만원. 요거 좋네요. 요거는 꽃새우. 예. 좋아요. 7만원짜리 2kg. 이거 북바리 새끼 갖다 놨는데 요거는. 북바리가 죽은 거. 예. 4만 5천원 키로에. 두 마리 1kg 될까 좀 안 될까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농은 얼마짜리예요? 요거는 19,000원이고요. 19,000원. 대도미가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대도미? 4kg 넘는 거 참돔 얼마예요? 22,000원. 요건 일본 양식 같네. 일본 양식 22,000원 큰 거. 그 다음에 능성어 요건 얼마짜리? 국산 능성어 23,000원. 23,000원 국산 능성어인데 요즘 괜찮습니다. 요 국산 능성어도 지금은 사이즈도 좀 커졌고 요건 아직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좀. 예. 2만원. 지금 이거 감성돔은 얼마예요? 25,000원. 25,000원. 여기가 자연산이에요. 여기 돼지입니다. 이 유. 영남아기입니다. 영남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갈치 55,000원인데 지금 명절 다가오면서 올라간다 그러네요. 지금 55,000원이에요. 좀 사이즈 좋은 거예요. 요거 만원짜리 요거는 할머니 백반집 두 상자에 15,000원 주신답니다. 완전 백반집이에요. 요거 4만원짜리 먹갈치 요거는
만 원이네요. 뭐 가성비적으로 좋네요. 그다음에 요거는 8,000원, 키로에 8,000원짜리 횟감 삼치. 3kg 25,000원, 꽃게 요거는 선어요. 요 아귀가는 어떻게 해요? 2만원. 2만원, 1kg에요? 1kg 2만원. 생물 고등어 요거 2만원짜리, 10마리 2만원이네요. 가격 좋아요. 그 다음에 생물청어 이거 15,000원. 아귀가 마리에 2만원, 25,000원 이랬네요. 2만원, 25,000원. 자연산 백조기 2만원, 2만원. 생물 금태 25,000원. 요거 지금 야 박스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000원 횟감 병어. 요 4만원짜리입니다. 요거는 또 요거는 35,000원짜리 횟감 병어. 여기 영남아귀는 생물이라고 써놓은 건 횟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파시는 거예요. 횟감 되는 건 이렇게 써놓고 파시고. 영남아귀만의 특징이에요. 이거 믿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만원짜리 횟감 병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또 요 보리굴비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10마리 두릅에 6만원짜리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7만원짜리에요. 6만원, 7만원 지금 있는데 요거 7만원짜리, 6만원짜리. 6만원, 7만원 맞죠? 예, 요거 7만원, 6만원 그렇습니다. 전국수산입니다. C08 전국수산. 얼마짜리요 장어는? 2만원. 2만원. 그 다음에 조기욕은 얼마는 거예요? 조기 35,000원. 35,000원? 조기, 아니 갈치욕은 얼마짜리에요? 갈치 4만원. 요거? 그거 45,000원. 45,000원. 그 다음에 요짜 거는? 4만원. 4만원. 저 뒤에 것도 같은 건가요? 네네. 예, 고등어 요건 얼마야? 오미. 만원. 요거, 오미 만원 났네. 괜찮네요. 그 다음에 한치요? 한치 45,000원. 45,000원. 그 다음에 참돔 3미짜리? 도미. 예. 2만원. 2만원. 요, 백조기. 백조기 예. 그거 13,000원. 13,000원. 지금 요런 경우는 다 상자당 이렇게 얘기해요. 대구. 17,000원. 그 다음에 단새우 얼마야? 55,000원. 박스에 드세요. 병어요? 병어? 예. 요거는 45,000원, 4만원. 어느 게 45,000원? 요거 4만원. 4만원? 45,000원. 그 다음에 요 작은 거는? 그거. 예. 오늘 18,000원. 18,000원. 그 다음에 서대는 얼마짜리에요? 서대 그거? 예. 12,000원. 박스. 12,000원. 박스에 12,000원. 두 마리에. 그 다음에 여기. 민어. 민어요, 예. 민어 오늘 14,000원 나오고. 14,000원. 그럼 서대 이거는 마리로 해도, 요 다음에 참복이죠, 이게? 참복. 예, 이거 얼마야, 복? 만원. 키로에 만원이죠, 요거는. 키로에 만원인데 두 마리 1kg 정도 좀 넘나? 그 정도 될 거. 두 마리 1kg. 크고 작은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8,000원인가요? 예, 오늘 좀. 예, 키로에, 요거는 8,000원. 아, 요건 키로에 대한 거예요, 지금. 예, 또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요거는 삼치. 요거 어제 토막 먹어보는 게 맛있던데, 요 키로에 어제 6,000원 팔았는데 오늘도 6,000원? 요거 맛있더라고요, 요거. 토막 내가지고 구워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홍어 전문점입니다. C14. 11,000원. 이거 횟감 되는 거예요? 왼쪽에 이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예. 11,000원. 아직 여기 준비를 좀 일찍 와서 나중에 더 추가를 해야 되겠네. 요건 얼마짜리요? 35,000원. 요 35,000원짜리. 오늘은 물건이 없는 거예요? 아직 덜 핀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니 물건들이 없죠. 오늘 바람 바다나 시간 줘가지고 그렇구나. 네. 네. 7만원. 7만원. 45,000원. 45,000원. 요 좋네요. 요거 한번 가운데 한번만 들어보세요. 마지막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니 뭐 보여줄 것도 없이 없네. 와 이거 낚시로 잡은 거예요. 요거 굉장히 좋네요. 은갈치. 이거 두 개. 여기 갈치 두 개밖에. 홍어 전문점 C14입니다. 1호입니다. 1호. 오징어가 이 명절 다가오면서 모든 게 조금 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요거는 지금 10만원짜리에요. 요 10만원짜리. 요 두 개 10만원짜리고. 그 다음에 요건 8호짜리. 85,000원짜리. 예.
그 다음에 여기 8만원짜리가 이렇게 있네요. 요건 좀 색이 더 이런데 8만원짜리 있고, 그 다음에 굴비 가격 변함 없나요? 예, 변함 없습니다. 굴비 요거 신미 한두룹에 45,000원. 그 다음에 여기 탈각 수입새우 요거 900g에 15,000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kg짜리 에콰도리아 요거 그냥 새우, 냉동새우, 이거 흰다리에요. 25,000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논 우렁이 약 2kg 가까이 되는 거 9,000원짜리 있으니까 갖다가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오르는 느낌, 그런 느낌 들으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 만물입니다. 페류 3132 만물. 요 뿔소라가 아니 굉장히 좋네요. 사이즈가 좋네요. 요건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좀 큰 거, 요거 키로에 8,000원인데 지금 소분으로도 판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거요? 이거는 몇 키로 얼마? 25,000원. 4키로 25,000원. 네. 여기 좀 싸게 친 건가? 네, 그러죠. 시야 예. 좀 작아요. 아 요렇게 만물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요건 얼마짜리에요? 어떤 거요? 도미요? 도미 참돔 35,000원. 그 다음에 병어요. 아 미안해요. 예 하세요 그거 먼저. 아니 그냥 얘기하지. 그건 얼마짜리 얼마짜리인데? 2,300원 머리. 2,300원 머리?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4,000원 머리. 4,000원 머리 되는 거네. 그럼 항상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33만원. 33만원 이래 나가는 거네. 요거는 사이즈 따라 다르니까 좀 나오셔서 네. 보시면 돼요. 갈치 요거 좋아 보이는데. 요거 8만원짜리네. 네. 요 갈치 요런 거 보니까 좀, 아, 요것도 이 먹갈치도 네. 8만원? 네. 요 살집은 이게 더 좋은 거? 네. 여기 예. 부산갈치 이게 좋아요. 아, 부산갈치 이게 네. 좀 쳐주는 거네. 그 다음에, 붕장어 굉장히 좋네요. 붕장어 요거 삼천포꺼 키로에 만원대요. 키로에 만원대. 요거는 소분이 안 돼요. 오늘은. 예, 손도가 좋네요. 네. 아, 오늘은 소분 안 되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는 15,000원. 예, 상어. 전부 다 상어. 그냥 뭐 하는 먹는지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횟감 되는 것 같은데? 19만원. 40만원. 예. 그 다음에 개짱어 요거는 어떻게 해요? 8,000원대. 요거는 그 뭐지? 중탕해가지고 몸 그거를 좀 많이 먹대요. 이게 25,000원짜리 4kg 지금 얘기했던 거. 네. 그 다음에 갈치, 참조기는 많이 나갔나봐요? 여 아, 참조기 거의 있구나. 요건 얼마짜리요? 그거는 55,000원. 예. 그냥 고등어 여기 지나갈게요. 25,000원. 25,000원. 여기 25,000원. 그 다음에 요 골뱅이요. 여기 6kg 정도 나와요. 이게 골뱅이 6kg라고? 그럼 얼마예요? 이게 한 친구니까. 예. 3만원 주세요, 오늘. 세일로. 오늘 3만원. 세일로 다 내보내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만 세일로. 지금 사는 거죠, 다? 네, 산 거예요. 예. 요거 맛있어요, 골뱅이. 네. 어, 참조개 오늘 얼마짜리예요? 4만원짜리입니다. 요거 4만원? 4만원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더 싼 거예요? 예, 요거는 싼 거예요. 요거 반찬 네, 요거는 조림용이네. 3만원짜리 조림용. 네. 요거는 갈치. 23만원. 23만원. 요거는 15만원. 15만원. 요건 나오셔서 보셔야 돼. 요건 얘기하시면서. 그럼 요건 말이 얼마짜리? 4만원짜리. 말이 4만원짜리 홍어. 네, 참홍어. 예, 홍어, 이게 뭐, 참홍어 좋은데. 하여튼, 여기, 요렇게 제대로 엎어놓은 거. 이게 원래 맞는 거지. 원래 이래 사니까. 여기 만물이에요. 요새 바다 날씨가 좀 불안해가지고 네. 물건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올라고 예. 완전 가격 차이가 따블라니. 오늘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소라는 건 안 비싸네 오늘. 네, 소라 안 비싸고 비싸. 여기 오늘 추천하는 게 소라. 어 소라요. 소라하고 오늘 여기 소라하고 골뱅이. 골뱅이 이거 백골뱅이인데 이거 맛있어요. 이거 갖다 드세요. 그다음에 뭐 고등어도 그래 비싸진 않고. 예. 4kg에 25,000원이면 뿔소라 요거 괜찮아요. 근데 여기 이제 더 큰 것도 있는데 대신 요거는 몇 킬로예요? 요거 10킬로예요? 15킬로. 15킬로예요? 요거는 소분이 안 된다 하네요. 8 제가 12만 원인가? 드릴게요. 아, 5킬로는 주신다고 그러니까 예. 좀 이따가 한 번 더 볼 거야. 조양입니다. 조양. 2,000원짜리 12미 전복. 여기 모든 게 지금 바다 사정도 안 좋고 명절 다가오면서 좀 오르는 느낌이에요. 지금 요건 얼마짜리예요? 25,000원. 오려 요건 아직 괜찮네. 중국산 수입이에요. 요건 얼마짜리야? 요거는 17,000원. 17,000원짜리? 대짜입니다. 대짜. 대짜 17,000원. 그다음에 홍합살. 요거는 2만원. 2만원? 예. 그다음에 요 비단가리비 요건 얼마짜리? 3만원. 3만원. 5kg짜리야?
다음에 이쪽에 요 소라 한 번만 봐줘. 요 큰 거 요 그냥 시세나 보게 시세 이거. 그냥 시세가 얼마? 17만 원. 17만 원. 예, 이제 올라갑니다. 찬바람 나고. 올라갑니다. 예. 예, 요건 얼마짜리야? 2만 원이 2만 원? 2만 원. 어. 그다음에 바지락이 뭐 저기 없네. 요거 다 갖고. 요 바지락 요거는 찬바 요건 얼마야? 밥중 5kg짜리 13,000원. 중국산이에요. 15,000원. 여기 만합니다. 요 15,000원짜리고. 그다음에 요건 얼마에서 얼마까지예요? 25,000원, 28,000원. 요거는 기절낙지인데 요거 괜찮습니다, 지금. 5만둥이는 얼마예요? 14,000원. 그다음에 바지락이요? 35,000원. 요건 좀 좋은 거네요? 35,000원. 아, 그 다음에 지금 날씨가 안 좋으면서 약간 올라갑니다, 가격이. 지금 명절 오면서. 예, 고맙습니다. 홍계, 러시아 홍계입니다. 5,500원, 8,000원 그렇게 러시아 홍계. 선월타임입니다, 선월타임. 여기서 가격이 선어가 15,000원 이상 나오면은 괜찮은 겁니다. 낙찰가가. 그럼 괜찮은 걸로 보시면 돼요. 전국산에서 선호 괜찮은 것들을 많이 좀 잡았네요. 뭐 많다기보다 조금 했네요. 요런 거는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갖다가 막 만 원 이렇게 팔고 그런 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물건 성격상. 지금 뭐 좋은 거 이렇게 갖다놨네요. 괜찮은 겁니다. 근데 절취라는 거는 좀 시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25,000원 막아놔요. 절차는 건너편에. 요거보다 한 단계 아래. 이건 37,500원. 건너편에 있는 거. 3kg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마리당. 그리고 A급은 지금 47,000원 요래 된 것 같습니다. 절지는 지금 37,500원 된 거 내가 봤고요. 저거는 제가 좀 몇 개 와서 못 봤어요. 대게가 좋네요. 어제 대게가 굉장히, 안녕하세요. 대게가 어제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62,000원인가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대게 오늘 좋습니다. 요거 아, 그래, 좋은 건 아니네요. 활성도는 괜찮은데, 절지네, 절지. 예, 하네요. 이게 절지가 절지들이 많아요. 완전하지 않은데, 저 제일 작은 다리 하나 떨어진 거는 절지가 안 치는 경우가 있어요. 38,000원 됐네요. 마진이 붙어야지 소비자 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소비 작가를 여기에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3만 8천은 3만은 열에 나갔네요. 공개 지금 선별 작업하는 겁니다. 절치가 좀 있네요. 절치가 홍계. 무게 달아서 저쪽에 경매장 이동하는 거. 물차에서 내려가지고, 물차에서 내려서 지금 선별하는 겁니다. 절치, 온전한 거, 그 다음에 살이 완전 안 찬 거, 이런 거. 여기서 돼가지고 등급별로, 이게 등급 좀 보는 겁니다. 네, 전문가예요. 사장님들 이렇게 노래서 나가는 겁니다. 홍게. 이건 러시아 홍게입니다. 러시아 수입 홍게. 아유. 무게 여기서 딱 체크해가지고 적어서 올리는 겁니다. 여기 바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무게. 전번에 선화 그거 나왔다가 요새 홍게. 예, 지금 홍게 지금 경매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요 단계가 얼마나 가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금 요건 러시아 겁니다. 홍게 시작합니다. 홍게. 2만 원에 다 가져갑니다. 2만 원. 1호에 대한 거고, 이 낙찰가에서 5% 경매 수수료 회사에 오늘 딱 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인 수수료 더해주고, 사가서 소매 좀 마진 들어가야지 판매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18,000원에 됐네요. 18,000원 절제입니다. 18,000원.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할 정도 떨어지는 거 14,000원 됐습니다. 저 건너편에 11,500원은 11,500원짜리를 저렇게 저기 11,500원. 예. 저런 거 가져가면 괜찮아요. 11,500원짜리 저런 거 괜찮습니다. 시작합니다. 여기 대명, 대형권이에요. 보다 낮아요 지금. 36 나가요.
거지. 어디 어디 50원 두개 42,000원. 어디 절지가 전한 거예요. 절지가 전한 거예요.
가격이 높아요. 레드킹이 날 것 같아요. 그냥 먹는 입장에서는. 대원입니다. 요 가격은 오롯이 2,000원, 회 3,000원. 요 사장님. 여기 토요일날 바쁠 때는 네 분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데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빠른 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